자, 녹화 시작합니다. 자, 55번. 다음에 우리말을 영어로 옮기시오. Be going to 구문을 이용하래요. 자, be going to는 언제 쓰는 거라겠지? 미래지, 그쵸? 미래라고 했어요. 나는 설거지 할 거예요. 뭐야, 누가? 영어로 문장 상태 누가 했다 뭘 생각하라고 했어요. 누가? 나는 뭐할 거예요? am going to, 그쵸? am going to. 그 다음 뭐가 와요? 동사 원형어지. 설거지도 영어로 뭐예요? do the dishes. 그쵸? 혹은 wash를 써도 돼요. 씻는 거니까, 그치? wash the dishes 이런 말 써도 됩니다. 자, 두 번째. 너는 저녁을 집에서 먹을 거니? 의문문이네. 자, be going to인 경우에는 의문문에 be가 앞으로 나가면 되겠지, 그치? 어떻게 합니까? 너니까 are you going to have dinner 어디에서? at home. 집에서는 at home. 집에서는 그냥 애톰이라고 기억해 두세요. 알겠죠? 자, 그 다음에 만약에 의문문이 헷갈리잖아요. 그럼 평서문을 먼저 쓰고 그 다음에 의문문을 바꿔보세요. 너는 저녁을 집에서 먹을 거다를 먼저 써. 누가? 네가 뭐할 거야? are going to. 그치? 뭐할 거야? 먹을 거야? 뭘? 디너를 쭉 했지. 자, be 있으니까 의문문이니까 be가 앞으로 가고 물음표 하면 이게 나오는 거잖아. 그치? 헷갈리면 평서문 먼저 쓰세요. 자, 세 번째. 오늘 오후에 날씨가 좋을 것입니다. 사실 오늘 오후에 날씨가 좋을 거라는 얘기는 be going to를 쓰면은 좋지 않은 문장이에요. 영어적 표현으로 봤을 때는 인텐션이 없으니까. 근데 학교에서는 그렇게 배우니까 그냥 갑시다. 누가? 날씨라고 했지. 날씨는 뭐 쓴다고 했어? 비인칭 주어 it 쓴다고 했지, 그치? 가주어가 아니고 비인칭 주어 it 쓴다고 했어요. It is going to, 그치? be going to니까 is going to. 그다음 뭐야? 좋대. 좋다가 영어로 뭐야? good은 good이나 nice, fine 이런 거는 좋다야 좋은이야? 좋은이에요. 좋다가 되려면 뭐가 필요해? be가 있어야 되지. 그래, 그러니까 be fine, 뭐 nice 뭐 이런 식으로 써야 되는 거야. 이해 갑니까? 무슨 얘긴지? 언제? this afternoon. 오늘 오후면은 today afternoon이 아니고 this afternoon 쓰면 돼요. 근데 날씨니까 it 대신에 이걸 써도 된다. the weather 이렇게 써도 돼요. the weather is going to be fine this afternoon. 오늘 영어로 뭐예요? today, 오늘 아침. 그치, today is morning 아니 this morning. 오늘 저녁, 오늘 밤, this night, tonight. 그쵸? 이런 식으로. 자, 네 번째. 용지야, 조용히 합시다. 하나도 안 보여? 누구 때문에? 형빈이 때문에? 어떡하지, 그러면은? 어떡하지? 보여? 용지 보여? 자, 네 번째. 헬렌과 데이브는 그 영화를 보지 않을 것이다. 자, 누가? 헬렌 and 데이브는 뭐가? 아, 이 다음을 우리말로 옮기는 거 헬렌과 데이브 나왔잖아. 이거 써줘야지. 그냥 데이가 아니잖아, 이건 지금. 자, 뭐 be going to니까 뭐예요? are going to, 그치? are going to 뭡니까? 자, 영화를 보지 않을 거래요. 아닐 거니까 be가 어디, not이 어디 들어가? 그치? are not going to 뭐해? watch, 보지 않을 거래요. 뭘? 그 영화, the movie. 그치? 그 영화니까 the movie예요. 영화를 보러 가는 거야, 보지 않을 거야? 그러니까 watch를 쓰는 게더 낫겠죠. 이해 가세요? 네 번, 다섯 번째. 그는 쇼핑할 것이다. 누가? He는 뭐할 거야? is going to 뭐 go shopping. 그쵸? go shopping. P 두 개입니다. 기억하세요. 여섯 번째. 그녀는 쿠키를 먹지 않을 것이다. 누가? 걔는 뭐야? is not going to 부정이니까 is not going to eat 먹지 않을 거야. 뭘? 쿠키는 셀수 있어 없어? 있으니까 cookies가 낫겠죠, 그쵸? 여기서 cookies는 뭐야, 가리키는 대상이 있는 쿠키야, 그냥 과자야? 그냥 쿠키니까 더안 붙고 그냥 쿠키 하면 돼요. 알겠죠? 이해 가십니까? 자, 문장 쓰기 할때 여러분들 특히 주의할 거, not 빼먹지 마세요. 아이고 맞다, 뭐 주간 서술형 문제 할때 아이고 맞다 이런 거는 소용없습니다. 알겠죠? 10점 맞으시면 이게 4점으로 뚝 떨어지면 6점을 까먹는 거잖아. 얼마나 손해야. 그래 안 그래? 자, 기억하시고요. 56번.
다음 빈칸에 알맞은 단어를 넣어 문장을 완성하시오. 이게 지금 좀 더 높으면 좋겠지. TV가 화면 높으면 좋겠지. 네. 높일 방법이 없어. 밑에다 책을 좀 깔아볼까? 네. 어, 근데 잠시 누워. 자, 아니야, 그냥 합시다. 자, 성빈이하고 저기 누구야? 동윤이가 조금 숙여줘. 많은이란 의미, 자, 많은이란 의미의 단어를 넣는데 a lot of 하고 lots of는 빼고입니다. 그럼 뭐 중에 뭐와 뭐야? many나 much이냐 이거잖아. many 다음에 뭐가 나온다겠지? 복수가 나온다겠죠. much 다음에는 셀 수 없는 거니까 단수 취급되는 거. 단수가 아닌 단수 취급되는 거지, 그치? 네. friends니까 뭐예요? many, 볼 것도 없이. homework, s 안 붙었죠? 네. much people 이거 S 안 붙었다고 멋지 하면 안 돼요. 네. 사람의 복수잖아, 그치? Many books. Many water. Much. 그쵸? 이건 어렵지 않죠? 이거 시험에 100% 나올 거거든요? 틀리면 되겠어, 안 되겠어? 네. 이거 점수 주려고 나오는 문제예요. 틀리시면 안 됩니다. 김영현 막 목숨 걸고 쓰네, 지금. 숙제 안 하려고. 자, 57번. 보기 단어들 중 빈칸에 적절한 말. 자, 자, 약간이란 뜻이 있고 그 다음에 거의 없는 이란 뜻이 있죠. 거의 없는은 긍정이야 부정이야? 부정. 이거는 부정이에요, 그쵸? 얘는 나다고 쓸 수 있어 없어? 부정이니까. 그리고 자, 셀 수 있는 게 있고, 그치? 그 다음에 셀 수 없는 게 있어요. 자, 셀 수 있는 거 약간은 뭐예요? A few죠. 거의 없는 거는 few. 셀 수 없는 거일 때는 a little. 부정은 그냥 little 이렇게 되겠죠. 이해 가시죠? 네. 자, 볼게요. 나는 읽습니다. 자, last month니까 read는 읽었습니다. 책을 셀 수 있는 거니까 few나 a few죠. 책 몇 권을 지난달에 읽었어? 응? 그럼 a few 쓰면 되겠죠. 두 번째, 뭐지? animals can, 자, 복수도 왔으니까 이것도 few나 a few 써야겠지. can live in the desert. 데저트는 사막이죠? 네. 여러분들 학교 위문 보면 이게 이렇게 돼 있을 거야. 오타예요. S가 두 개 있을 거거든. 두 개는 디저트라는 후식이에요. 그러니까 오타예요. 하나입니다. 자, 후식에서 사는 게 아니죠. 자, 사막에서 살 수 있는 동물들이 많냐, 조금이냐, 거의 없냐? 거의 그러니까 뭐예요? few. 그러니까 사막에 살 수 있는 동물들은 거의 없다 이런 얘기예요. 이해가시죠? 부정 의미입니다. 세 번째, 여기 그러니까 can't라고 하면 돼, 안 돼? 네, 네. 안 돼요. few가 부정이니까. 알겠죠? 네. 용인이 알겠어? 네. 자, 세 번째, she poured. poor는 뭐예요? 부다. 붓는 거예요. 붓는 게 뭐 얼굴이 붓다가 아니라 들이붓는, 물 붓는 거 있지? 부었대요. 자기 티에다가 밀크는 셀 수 없죠? 네, 네. 자, 자기 차에다가 우유를 거의 안 넣었어? 약간 넣었을까? 약간이 날 것 같아, 그치? 약간 넣었어요. 네 번째, 우리는 자, 지난 겨울에 눈이 조금 왔다, 거의 안 왔다. We had a little snow 이렇게 쓰는, 거의 안 왔던 얘기예요. 부정입니다. 눈 셀 수 있어 너? 그쵸? 자, 그 다음에 58번. 자, 다음에 우리말을, 아 참 잠깐 아까 동윤이가 얘기했던 거 하나 짚고 넘어갈게요. 선생님이 여러분들한테 요일을 먼저 쓰고 그 다음에 월일을 쓴다고 했잖아. 그 다음에 연도 쓴다고 했지. 이게 이제 통상적인 건데 여러분들 교과서에 아마 월일이 먼저 나오고 요일이 나올 거예요. 그쵸? 네. 요것도 맞는 걸로 하고 학교 시험 나오면 요거 교과서 따라가세요. 알겠죠? 네. 오케이, 얘기합니다. 우리말 접속사 that을 이용하여, 우리말을 접속사 that을 이용하여 영어로 옮기고 that의 문법적 기능을 설명하시오 라고 했어요. 이 that이라는 거 지난번에 얘기했는데 잠깐 좀 설명해보고 넘어가 봅시다. 자, that은요 크게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쉽게 이것만 얘기할게요. 첫 번째로는 제일 쉬운 거, 지시하는 말이 있어요. 그쵸? 저것 이거잖아. 그치? 예를 들어서 that is my dog. 저건 내 개야. 그치? 응? 혹은 that dog is delicious. 아, 있으면 안 되겠다. 이거 유튜브에 올라가니까 딜리셋 더 큐트. 또 괜히 미국 사람들 봤다가 오, 한국 야만이나면 안 되니까. 자, 웃자고 얘기했는데 저 지웠잖아요. 캔슬. 자, 저 개니까 이것도 가리키는 거죠? 지시한 역할이 있어요. 자, 두 번째는 뭐가 있냐면은 관계대명사가 있습니다.
관계대명사 우리 배웠죠 그쵸 네. 관계대명사의 조건은 뭐예요 반드시 앞에 네. 명사가 오죠 그리고 뒤에 대시 오죠 그리고 요거랑 요거는 능이 성립돼야 되지 네. 그래서 이걸 뭐라고 부른다고 했어 선행사라고 부른다고 했지 그리고 뒤에 문장이 있는데 여기는 분명히 빠진 말이 있어야 된다겠지 그치 네. 빠진 말이 있어서 요게 요로 간 거잖아 대수로 그치 네. 이게 그 대신 쓴 거니까 관계대명사라고 했어요 그렇죠 자 세 번째 뭐가 있냐면은 접속사 대시 있어요 접속사 대시는 뭐냐면은 접속사라는 건 말 그대로 문장과 문장을 연결해 주는 게 접속사잖아 그치 근데 이거를 얘가 이끌고 가는 거야 이 주어 동사가 있는 문장 있지 이 완전한 문장 이걸 갖다 절이라고 하죠 이 절을 이끌고 가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 가지고 she said 걔가 말했어요 that you mean was crazy 이런 말이 있다 해보자 걔는 you mean 미쳤다고 말했어요 누가 걔는 뭐 했어 말했어 뭘 이거 이하를 말한 거잖아 그치 이 문장을 얘가 이끌고 있는 거지 이럴 때 쓰는 게 접속사 대시란 얘기예요 이해 갑니까? 근데 이 문법적 기능이 뭐예요? 접속사긴 한데 뭘 이끌고 있어요? 목적절을 이끄는 접속사 대신 거죠 네네. 이해 가십니까? 무슨 얘기인지? 네. 그리고 여기 보통 뭐 say나 뭐 think나 뭐 이런 말들 다음에 that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거 대신 생략이 가능해요 접속사 대신 알겠죠? 그리고 자 접속사 대답에는 뭐가 있어요? 지금 동사가 있죠? 그러니까 that 앞에 동사 있으면 무조건 뭐다? 접속사예요 관계대명사는 그렇게 올 수가 없지 그치? 명사 있어야 되니까 이해 가십니까? 자 그걸 염두하고 이제 문제를 보도록 합시다 자 보면은 그는 그 소녀가 자신의 여동생이라고 말했다 누가? 걔는 뭐 했어? 말했어 뭘 말했어? that 이하를 말한 건데 that 누가? the girl the girl 그녀 그 소녀가 자 said니까 was 누구 동생 his sister라고 이해합니까 무슨 얘기인지 자 두 번째 그들은 그 유령을 봤다고 믿었다 누가 걔들은 뭐 했어 믿었어 뭘 데디아를 믿은 거야 누가 아니 누가 걔들 믿었대 뭘 믿어 이걸 믿은 건데 뭐 누가 걔들이 뭐 했어 봤어요 뭘 the ghost를 그쵸 와치는 TV 같은 거 영화 같은 거보다 보통 주의 깊게 보는 게 와치.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이거 좀 이따 이제 성격 얘기할 거고 누가? 내가. 자, 내가 너에게 전화하자는 것은 내 실수였대요. It was 그게 my mistake였어요. That 뭡니까? 누가? 내가 뭐했어? Didn't 과거니까 didn't call 전화해서 누구한테? You에게. 이런 문장이에요. 이해 가세요? 네. 네 번째 The good news is 좋은 소식은 누가? 우리가 뭐예요? 갈 수 있다 Can go 어디에? 그 콘서트에 To the concert에 그래 안 그래? 언제? Tonight에 자 이거를 이끌어주는 게 대시예요 자 그런데 이제 색깔을 바꿔놓고 설명을 해볼게요 이 얘 보세요 누가 걔는 뭐 했어 말했어 뭘 머리니까 목적격이지 그러니까 이거 뭐야 목적을 이끈 접사 대시란 얘기야 1번은 그래 안 그래 두 번째 누가 걔들은 뭐예요 믿어요 머리지 목적을 이끈 접사 대시예요 이해 갑니까 그게 내 실수였대요 뭐가 내 실수야 이트가 가리킨 게 뭐야 내가 너한테 전화 안 한 거잖아 이게 실수잖아 그러니까 이거 이런 경우가 뭐라고 이트가 가주어예요 그리고 이게 진주어예요 원래는 이런 문장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문장이냐면은 that I didn't call you was my 실수 이런 문장이었는데 자 뭐가 이 대신데 대시 가리키는 게 뭐예요 내가 너한테 전화 안 한 것은 다 내 실수 주격 보호제 는 성립되니까 그쵸? 주어가 길었잖아 그치? 길이니까 주어 이 긴 주어 대신에 가짜 주어 이틀을 쓰고 진짜 주어는 뒤에가 뜨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주어죠 그쵸? 이 대신 머리 끌고 있어? 주어를 이끈 접사 대시라고 그래가지고 이해 갑니까? 가주어입니다 이틀은 여기서 데리아가 진주어고 여러분 가주어 진주어 그럼 나중에 배울 거예요 이
투부 정사가 진주어를 쓰는 경우, 대절이 진주어를 쓰는 경우인데 여기서 이제 대절이 여기 나온 거예요. 네 번째, 좋은 소식은 뭐예요? is는 verb죠. 이게 좋은 소식인 거 능성입대죠. 그쵸? 그러니까 이건 뭘 끄는 거야? 보어를 이끈 접사 되신 거예요. 우리가 갈 수 있다는 거. 그쵸? 이해 가십니까? 무슨 얘기인지? 자, 기억해 두시고요. 자, 59번. 다음 단어의 단어들 중 빈칸에 가장 적절한 말을 넣어 문장을 완성하시오 라고 했습니다. 자, Sam is a 뭐시기? She takes care of a forest. 숲을 돌보니까 누구예요? Park Ranger입니다. Park Ranger. 두 번째, clean water. 깨끗한 물이 flows down. flow는 뭡니까? 흐르다예요. down이니까 아래로 흐르는 거지. 어디로 흘러요? The valley. 그렇죠. 계곡을 흐르죠. 그 다음에 I won't 안 할 거래. 뭐를? To send a letter to Jenny에게 편지를 보내지 않을 거. 뭐예요? 뭐가 들어가? 위에 뭐 있어? 자, 벨리 빠졌고. 나는 잊지 않을게, 그치? 자, 여러분 발음할 때요, forget이 아니고 forget, forget. R 발음 잘 안 해도 돼요. forget. I won't forget to send a letter to Jenny. 나는 잊지 않을 거야. 보낸 걸 편지를 제니에게. 네 번째, I need to study. 공부할 필요가 있어요. Stop making a noise. 시끄러. 이런 얘기지. Can you see that? 저거 볼 수 있어요. That은 뭐예요? 저것이죠? 지시하는 거죠? 네. There's a big shadow. 그림자가 있어요. Outside our tent 밖에 있습니다. 이런 얘기죠. 자, 그럼 60번 봅니다. 빈칸에 알맞은 표현을 보기에서 골라 쓰시오. Sit around, famous for입니다. France is its wine으로 famous for 유명합니다. 그쵸? famous for 앞에서 나왔던 거예요. 자, 다시 복습했어요. be famous for는 무슨 뜻? 뭐뭐로 유명한. 어, 뭐시기 하면 이걸로 유명했다는 얘기야. 다른 말로 be 아, 그쵸. 자, be well known for죠. well known 잘 알려진 for 뭐시기. 그러면은 이걸로 유명하다는 얘기예요. 두 번째, Niagara Falls is one of the greatest natural wonders가 되겠죠. 그쵸? 자연 경관들 중 하나다. 자, 이것도 기억하라겠어요. one of the 뭐시기's. 그러면 이게 무슨 뜻이야? 뭐시기들 중 하나 이런 뜻이에요. 그럼 이거 다음에는 is가 와가 와. 이것들을 얘기하는 거, 이것들 중 하나를 얘기하는 거야? 하나니까 is가 오는 거예요. 아우면 안 돼요. 이거 수능에 되게 많이 나와. 어떤 문제? 얼핏 보면 is 뭐 복수니까 아 쓸 것 같잖아, 그치? 응, 주의하십시오. 자, Niagara Falls는 어디 있어요? 미국하고 캐나다. 미국 캐나다 경계에 있죠. 자, 세 번째, it's fun 재밌대. to 뭐 하는 게 재밌어요? skip stones. 물수제비 뜨는 건 재밌습니다. 이런 얘기죠. 자, 이거 이게 가주어 진주어네. 볼까요? It's 자 보면은 it's 아유 지울게. skip stones. 근데 봐봐 뭐가 그게 뭐했어? 다 재밌는 거지. 주격 보어지. 그게 재밌는 거 능성입대잖아, 그렇지? 근데 뭐가 재밌어? 이거 하는 게 재밌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it는 뭐예요? 가주어고 이 to 이하가 진주어란 얘기. 이게 진짜란 얘기예요. 오케이? 네 번째, let's 뭐 하자. the campfire. sit around. let's sit around the campfire. campfire 주위에 앉읍시다. did he catch fish? 물고기 잡았어요. in the lake. 이렇게 되겠죠. fish는 단수복수 둘 다 fish입니다. 기억하시고요. 자, 영영풀이에 맞는 단어를 주어진 글자를 이용해서 쓰래요. living in a natural state. natural state는 state가 뭐예요? 상태죠. 우리 있잖아요. action verb, state verb 얘기했잖아. 상태. 자연 상태에서 사는 걸 갖다 뭐라고 그래? wild. 뭐? wild. 이제 wild. So. wild. 자, 야생의. 그렇죠? unusual. a bit surprise. strange죠. a bit 하면은 약간 이런 뜻이야. 약간 A little라고 같단 말이라고 보면 돼. 원래 bit 하면 조각이란 뜻이거든. 약간. 그러니까 unusual, usual 한 무슨 뜻이에요?
어, 평범한데 unusual이니까 특이하고 약간 놀란 말. Strange, 희한하던 애. Afraid of doing something. Scared. Scared. 자, 자 그 다음에 62번 봅시다. 본문을 읽고 빈칸에 그림과 관련된 날짜와 알맞은 말을 쓰시오요. 자, 이거 며칠에 했어요? 20일. July 20. 21일. 21일 토요일. Saturday. 맞아? 맞을 거예요. We went to. 자, 가만 있어. 아니야, 아니야. 다 선생님 다 적어놓은 거 있어. 기다려. 기다려. 60번이야? 60일. 잠깐 기다려. 21일이야. 응. 21일이고 we went to 어디 갔어요? 어. Friday야? 아, Friday야? 그건 답을 내가 날짜 뭐 요일은 안 썼어. 금토일 아니야? 토요일 맞잖아, 그치? 어. We went to 어디 갔어요? Mirror Lake 갔죠? Mirror Lake 갔어요. 그 다음에 뭐 했어요? 이거 지금 하는 거 뭐야? 이거 빵! 침 쏘는 거 아니잖아, 그치? We skipped stones. 물세비 떴죠? 어, we had lots of fun. 재밌었어요. 이거는 뭐예요? 언제예요? 이것도 21일이에요. 이것도 21일이에요? 21일, Saturday, 토요일. 뭘 들어? We heard a... 어, 희한한 소리가 들었죠? Strange noise를 들었죠. 희한한 소리를 들었어요. 자, 그 다음에 we saw big shadow. 그쵸? Big shadow. 어, 봤어요. Outside we were scared. 고 마지막 거 이거는 22일이지? Sunday we made a campfire 만들었고 그리고 ate 뭐 먹었어요? S'mores 먹었죠. We sang. 어 캠송이에요? 캠송스예요? 어 캠송. 어 빼먹지 마세요. 네. 어, 노래는 셀 수 있죠? We had a great time. 그쵸? 어, 날짜별로 기억하시고. 오케이. 그 다음 63번 괄호 안에 주어진 동사를 사용하여 문장을 완성하시오. Today is Yuna's grandmother's birthday. 유나 할머니 생신. There will be a party in the, party in the evening. 저녁 때 파티가 있을 거예요. Before the party 전에 유나's mom은 when? 자 오늘이 유나 할머니 생신인데 파티 전에 뭐야? 응? 어, 갈 거니까 is going to go to 그치? is going to만 쓰면 안 돼요 그쵸? 야 얘들아 헷갈리면 안 돼. 절대 진짜 헷갈리면 한 놈 나올 것 같아. be going to에서 going은 go의 의미가 있어 없어? 없어요. 없어. 그러니까 여기 go 썼다고 해서 be going to만 쓰면 돼야 안 돼? 알았어? is going to go to a grocery store. 식료품집만 갈 거예요. Then she는요 뭐 할 거예요? is going to cook. is going to 그쵸? is going to cook. 요리하실 거예요. Yuna and her sister는 단수야 복수야? are going to clean her house를 청소할 거예요. They는 are going to vacuum. vacuum이 뭐예요? 진공청소기 돌리는 것 같아. vacuum이라고. the floor. Yuna's brother Andy는요? Andy 단수니까 is going to take out 그쵸? the garbage. take out은 이렇게 꺼내는 거니까 garbage 쓰레기 버린다는 얘기죠. Yuna's dad는 뭐예요? going to pick up. 답이래. is going to pick up. pick up은 태우는 거죠? 어, pick up her grandparents. 부모님 태우러 가실 거예요. 응. 어, 선생님. 네. will be going to 돼요. 네? will be going to 돼요. will be going to 어. 미래 미래? 어, be going to 쓰세요 그냥. 자, 빈칸에 many나 뭐지 등 쓰래요. things니까 many. people이니까 many. food니까 much. fun이니까 much. 그쵸. 뒤에 거 보면 된다고 했어요. 응. 자, 그 다음에 65번. 다음 우리말을, 우리말 문장을 영어로 옮기래요. 나는 그가 경찰관이라고 생각해. I think that 누가? He. He가 is a police
officer. 경찰관은 옛날에는 policeman이라고 했는데 지금은 그런 용어 잘 안 쓰고 police officer란 말을 써요. man이 이제 성차별주의적인 그 용어라고 해가지고 많이 안 써요. 여자도 경찰관 할 수 있잖아, 그치? 영어가 되게 성차별적 요소가 많은 거 알아? 성차별주의를 섹시즘이라고 하거든, 영어로. 섹시즘 하면 성차별주의가 우리말에도 많이 있고 영어에도 많이 있어요. 아직까지 존재하고 있는데 그래서 많이 이제 점점 바뀌고 있거든. 대표적인 게 이렇게 police officer 이런 것들, policeman이었는데 옛날에는. 그리고 뭐 그 집배원 옛날에 mailman이었어요. 근데 지금 mail carrier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이렇게 바뀌고. man 찾으면 사전 찾으면 남자라고도 나오지만 사람이라고도 나와. 여자는 사람이 아닌 거야. 이게 뭐야? 역사죠? 누구의 이야기야? 남자의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성차별주의가 되게 언어에 아직 많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아시고요. 자, 나는 그가 의사라고 생각해. 누가? 뭐해? 생각해. 뭐라고? 데디아라고. 누가? He is a doctor라고 생각해. I think 누가? She is a painter. 그쵸? 뭐 어렵지 않죠? 네, 생략 가능합니다. 자, 그 다음 66에서 76. 글을 읽고 물으면 답하시고 돼요. 어법상 많이 틀렸다면 같이 읽어봅시다. Many people은 go to camp를 간대요. On the winter에. On the winter, 겨울에 you can do a lot of things outside. 밖에서 많은 걸 할 수 있습니다. You can wear snowshoes를 입을 수 있고요. And go hiking 할 수 있어요. You can skating on a freeze river. 자, 얼어붙은 강에서 스케이트 탈 수 있고요. Ice fishing은 자, 얼음 낚시 is also fun, 재밌대요. When it snow, you can build a snow fort or a snow tunnel. Fort는 여러분들 별표 취급이 나오는데 요새란 뜻이에요. 요새. 요새 뭔지 알지? 있잖아, 숨, 이렇게 뭐 이렇게 기지 뭐 숨는데 숨어서 이렇게 하는 그 중요한 요충지 있잖아, 그렇지? 자, 이런 거를 만들 수 있고요. You can 눈싸움을 하다. You can build snowman and make snow angels. 자, 천사도 만든대요. 자, making snow angels are easy. 쉽대요. Just lie down in the snow, then spread your arms and legs and moving them 앞뒤로. Get up or you will see an angel in the snow. When you go into camping, remember that you must stay always warm. So wear warm clothes and wear always a hat. When you go to sleep at night, use a hot water bottle. It will keep you warmly when you sleep. 그랬어요. 어법상 틀린 게 12군데래요. 한번 찾아봅시다. 자, 그쵸. Go to camp가 아니죠. Go camping이죠. 캠핑 가는 것도. 또 뭐 있어요? 자, 우리가 온 다음에 뭐가 나온다고 했어요? 날이 와요, 날. 인 다음에는 월이나 연도 혹은 계절이 옵니다. 온 더 윈터. 그치, 인 더 윈터예요. 저기로 하나 더 있는데. 그쵸, 인 더 윈터예요. 오케이? 기억하세요? 그 다음 또 You can do a lot of things outside. 그 다음 You can wear snowshoes and go hiking. 자, 틀린 거 있어요? 아니요. You can skating on a freeze river. Can은 조동사니까 동사 원형화해야 되죠? 스케이트입니다. 헷갈리지 마세요. 스케이트가 영어로 뭐야? 스케이트를 영어로 뭐라 그래? 스케이팅이에요. 스케이트 타다는 영어로 뭐야? 이게 스케이트야. 오케이?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동사는 스케이트예요. 알겠죠? On a freeze. Ice fishing, 얼음 낚시예요. 낚시가 fishing이죠? fishing입니다. 자, when it snow, you can build a snow fort or a snow tunnel. 틀린 거 있어, 없어? 없어요? 있어요, 잘 찾으세요. 아니요. When it snow, 아니죠. it가 뭐예요? 날씨 나타내는 3인칭 단수죠? 3인칭 단수죠? 그럼 동사에 s나 es부터 해야 되지. When it snows, 이렇게 돼야지. 그래. 비가 옵니다. It rains잖아. It rain이 아니고, 그쵸? It snow. When it snows, you can build a snow fort or a snow tunnel. You can 눈싸움하다. You can build snowmen and make snow tunnels too. Making snow angels are easy. 자, 이 문장에서 틀린 거 뭘까요?
임장이 틀린 거 있어. make나 to make 둘 다 가능하죠. 그쵸, is죠. 왜냐? 주어가 angels야, making이야? 눈 천사들이 주어야, 눈 천사들 만드는 것은 쉽다야. 이게 주어죠. 그쵸? 자, 투부정사나 동명사 같은 경우는 셀 수 있어 없어? 셀 수 있어? 셀 수 없잖아. 이거 무조건 단수 취급이라고. 그래서 그러니까 is가 와야 돼요. angels 때문에 아 같잖아, 그치? 아니라고. 이게 주어니까 making is easy예요. 이해 가세요? 무슨 얘긴지? 네. 어, 자, just lie down in the snow. 근데, 응? On the snow예요? In the snow 맞는 것 같은데? In the snow도 맞는 것 같은데. 자, 그 다음에 Then spread your arms and legs and 자, 여기서 moving them 앞뒤로 뭐가 틀렸어? Then spread your arms and legs. Spread 자, 동사 원형으로 쓴 명령문이죠, 그쵸? 팔다리를 이제 뻗으시오. 그리고 움직이시오니까 moving and move죠, 그쵸? 앞뒤로 get up or you will see an angel in the snow. 뭐야? 뭐가 틀렸어? 왜 end야? 자, 기억해 두세요. 명령문 플러스 명령문 다음에 end가 나오잖아요. 이런 뜻이 있고 그 다음에 명령문 다음에 or가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뜻이 그럼 달라져요. 뭐냐면은 위에 거는 뭐요? 뭐뭐 해라. 그러면 뭐뭐 할 거다 이런 뜻이고요. 자, 아래 거 or가 있는 경우는 아 이게 내 게 아니니까 이게 불편하네. 뭐뭐 해라. 그렇지 않으면 뭐뭐 할 거다 이런 뜻이라고. 뭐뭐 할 것이다 이런 뜻이에요. 오케이? 그러니까 봐, 일어나시오. 그러면 너는 눈 속에서 천사를 보게 될 것입니다 이런 얘기인데, 5월에 쓰면 일어나라. 그렇지 않으면 천사를 볼 것이다. 뭐가 맞아요? 누워서 이거 해. 그런 다음에 일어나. 그렇지 않으면 천사를 볼 거야. 일어나. 그러면 천사를 볼 거야. 뭐예요? 그러면이죠. 그러니까 엔드라고요. 그러니까 5월가 아니고. 이해 가세요? 응? 자, when you go winter camping을 갈 때 remember that you must stay always warm. 뭐가 틀렸어? go to winter camping. 응? go to 아닌 것 같은데? when 위에도 그렇게 go 캠핑이잖아. 아, must always stay. 자, always가 일반 동사 뒤로 와야 되지. 일반 동사 앞에 와야 되지. 그러니까 이렇게 와야지. must always stay warm이잖아. 빈도 부사 배웠잖아, 그치? 네. 일반 동사 앞에 와야 돼요. 네. So wear warm clothes and wear always a hat. 뭐 틀렸어요? always wear 앞에. 그렇죠, 빈도 부사니까 일반 뭐 입다라는 거 앞에 와야 되잖아. 그래 안 그래? 그래. 또 뭐가 틀렸어요? When you go to sleep at night, use hot water bottle. Sleeping. 아니야, 이건 맞는데. It will keep you warmly when you sleep. 자, 그거는 지켜줄 거다. 너를, 네가 따뜻한 거니까 능성립되죠? 네. 목적격 보호자리니까 형용사나 명사밖에 못 오죠? 네. LY 붙으면 안 돼요. 그래서 그치? warm이에요. 네. 이해 가세요? 계속 해봅시다. 그럼 몇 개야? 12개 됐니?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11, 12. 그쵸? 오케이. 12개 다 찾았습니다. 이거, 이 지문 시험에 나올 것 같아? 안 나올 것 같아? 나왔어요. 여러분들, 유인물에서 이 뭐지? 다른 지문 나오는 거 시험에 반드시 나왔지. 네. 그러니까 나온다는 얘기요. 뜻은 다 이해 가지? 네. 자, 그 다음에. 자, 일과 성격이 다른 한데, 일이 뭐예요? A lot of예요. A lot of은 많은이죠? 네. 근데 이 많은 다음에 뒤에 뭐가 왔어? things가 왔네? 그럼 이거 뭘로 바꿔요? 메뉴로 바꿀 수 있는 거지. 네. 성격이 다른 걸 찾으래요. 자, 보겠습니다. 자, 1번 There are a lot of students in the classroom. 자, 많은 학생, students 복수니까 many 괜찮죠? 네. A lot of milk. 셀 수 없으니까 much죠? 성격이 달라요. A lot of people. 셀 수 있죠? 네. A lot of children. 셀 수 있죠? 네. Pens and pencils. 네. 셀 수 있죠? 네. 자, 기억하십시오. 이거 봐봐. There is인지 안지 a lot of milk 이런 문장이 있다고 해봐. 그럼 이건 is가 와야 돼, 아가 와야 돼? is
올라오니까 아가씨. 근데 밀크는 단수급이 아니라 이즈가 와야 돼요. 오케이? 어. 자, 밑줄 친 이의 동사를 어법상 올바른 형태로 고치래요. 2번이 뭔가 봅시다. freeze예요. freeze는 무슨 뜻이에요? freeze는 무슨 뜻이야? freeze는 동사예요. 얼다. 이런 뜻 있고, 그 다음에 꼼짝마 이런 뜻도 있어. 꼼짝마 이런 거 있지. 움직이면 떤다. 꼼짝마. 자, 영화의 한 장면 잠깐 보여줘볼까? 생각이 나왔고. phrase 나오는 장면 보여줄게요. 도용. 입 다물기. 도용. 다 싸움. 지금 떠들라고 했습니까? 자. You still think you're gonna walk on some beach and see the birdies? No, I don't think so. I call Senator Ruth Martin. Freeze 나온 장면이야. freeze 두 번 나왔지. 무슨 뜻? 얼어붙다. 그러니까 꼼짝마 이런 뜻이에요. freeze 하면은. 응? 나중에 보여줄게. 저 영화가 선생님의 인생을 바꾼 영화. 지금 저 영화가 내 인생을 바꾼 영화라고. 양들의 침묵. 자, 동사를 자 그러면 freeze는 얼다예요, 그렇죠? 근데 여기서 보면은 아까 freeze 있고 위로 올라가보자. 얼다란 뜻이라고 했는데. 보면은 자 우리 너는 뭐에 스케이트 할 수 있어요? 어디에서? 얼다 강이야? 아니면 언 강이야? 어? 그치? 그러면은 강이 스스로 얼고 있는 거 아니면 얼게 된 거야? 그럼 ing야 pp야? 그럼 pp는 frozen입니다. frozen. 자 여기서는 니네 frozen 칵테일 뭐 이런 말 들어봤어? frozen. 얼어붙은 거죠. 자 그 다음에 3을 0으로 옮기시오. 3이 뭐예요? 눈싸움을 하다. 눈싸움 하다가 0으로 뭐예요? 스노우 파이트는 명사 아니야? 자, 앞에 캔이 있으니까 뭐시기 아, 3이지. 뭐시 캔이 아이고. 뭐시기 캔이 있으니까 뒤에 동사가 나와야겠지. have를 씁니다. have. 자, 스노우 파이트는 셀 수 있는 취급을 할까? 셀 수 없는 취급을 할까? 할 수 있는 취급을 하네요. 책에서는 snow fight 한 게임 하는 게 아니니까 snow fight 이렇게 써요. 그냥 눈싸움을 하다. have have snow fight 참 눈싸움 하다 이런 뜻으로 기억해 주세요. 알겠죠? 네. 자 그 다음에 사 뭐뭐 역시 또 하는 영어로 뭐예요? to예요. to. 자 우리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긍정문이 나오잖아. 그러면은 뭐예요? to고요. 부정문이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either예요. 뜻은 둘 다 뭐뭐 역시 뭐뭐 또한 이런 뜻이에요. 잘 들어가지고 진호 is handsome. 뭐야? 투 가야 돼? 이더 가야 돼? 이더 긍정문이잖아. 투라고. 어? 그래 안 그래? 근데 용주 isn't 용주 isn't pretty. 용주도 역시 안 이뻐라고 할 때는 투 가야 돼, 이더 가야 돼. 부정문이니까 이더가 온다고. 진호 역시 잘생겼어, 용주 역시 안 이뻐 이런 얘기라고. 이해가십니까? 니더는요, 니더는 not 더하기 이더예요. not 이더 합친 게 니더예요. 이 영 미국에서는 이더라고 발음하거든. 영국에서는 나이 아이더라고 발음. 이거 발음할 때 아이더.
이것도 neither라고 하는 거, neither 이렇게 발음하고. 나중에 기회가 되면은 영화 속에 다 그 영화나 노래 가사에 나오는데 나중에 들려줄게요. 자, 5번 오를, 아니 밑줄 친 오를 영어로 옮기시. 오는 뭐예요? 앞으로 뒤로. 앞으로 뒤로. 응, 앞뒤로. 이게 뭐예요? 앞으로 뒤로. 업앤다운 위아래로 아니야? 백 앤 포스라고 합니다. 백 앤 포스. 백이 뒤고요. 포스가 앞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말하고 반대지. 우리는 앞뒤인데 뒤앞이지. 그치? 백 앤 포스라고 합니다. 미치진 육과 성격이 같은 걸 모두 그러대요. 모두 그러라고 했어요. 육이 성격이 뭐예요? 자, 보세요. Remember, 기억해라. 뭘 기억해? 이걸 기억하니까 머리죠? 네. 목적어입니다. 그쵸? 자, 내려가 볼게요. 이제 그러면 누가? 우리는 생각했다. 뭘? 머리죠? 어, 같은 거니까 맞아요. It was the king. 왕이었대요. 뭐가? 뭐가지? 주어지? 아닌가? 아니구나. 어, 미안하다. 어. 잠깐만. 알았어. 알았어. 가만 있어봐. It was the king that I met last night. 자, 내가 만났대. 누굴? 이 누구가 일로 간 거지? 그리고 the king을 만난 거지. 는 성립되지? 관계대명사. 주격이야? 목적격이야? 주격. 주어 목적격이잖아. 됐다음에 주어 동사가 있으니까. 그치? 응, 아니에요. 누가? 어. 걔가 뭐 했어? 말했어. 뭘 말했어? 머리죠? 네. 목적어입니다. 걔는 뭐예요? Is the one. 걔가 걔래요. 네. That인데 누가? 내가. 뭐해? 사랑해. 뭘? 걔죠? 네. 여기로 온 거죠? 네. The one이 걔죠? 관계대명사 주격이야? 목적격이야? 목적격. 목적격 관계대명사예요. 누가? 내가. 뭐해? 좋아해. 뭘? 그 셔츠를. 그치? 지시하는 거죠? 네. 오케이. 답은 몇 번이에요? 1번, 3번입니다. 자, 그 다음에 choose all the things you can make with snow. 눈 갖고 만들 수 있는 거 다 골라보래. fort. 만들 수 있어 없어? 만들어요. fort가 뭐라겠어? 요새 tunnel. 만들 수 있어요. hat. 못 만들어. 눈 모자 쓰면 춥잖아. 아. ball. 만들 수 있어. shoes. 못 만들어. 야, 이러니까 틀리는 거야 니네. 자, when it snows, we can build a snow fort. 아, 잠깐만. You can skating. 아이씨, 어딨어? 저기 있어요. 스노우슈. 어딨어, 스노우슈. 아, 그치. You can wear snowshoes and go hiking. 있잖아. 네, 저기에서 스노우슈가 같은 거 있어. 스노우슈가 같은 거 있어. 아, 그래? 네. 그러니까 해서 아니야, 아, 가면서 알았어. 일단 여기에 이 스노우 슈즈는 눈으로 만든 신발이 아니라 눈 올 때 쓰는 신발. 네. 어, 그러니까 여기서는 슈즈는 아니라는 얘기지, 그치? 네. 인정. 1, 2, 1, 2, 4번 알았어, 인정. 야, 어려운 거 많이 하다. 난 이 함정인 줄 알았죠. 자, 미안합니다. 자, 74번. 네. True인지 false인지 골라보래요. 네. 자, you can't skate on a frozen river. False. 자, false. 자, frozen river 스케이트 탈 수 없어요? 아니죠. 있죠. Making a snow angel is hard. False. 쉽죠, easy였죠, 그쵸? 네. 오케이. 자, 그 다음에 75번. 선생님이 이 문제 만들 때 되게 힘들게 만들었어. 자, the following is about how to make a snow angel. 자, 다음은 is about 뭐에 대한 거예요? How to make 뭐야? 만드는 방법이지? 네. snow angel 만드는 방법이래요. Put them in the correct order. 맞는 순서대로. 자, 제일 처음에 뭐 해야 돼? 어, 누워요. 자, lie는 눕다거든요? 네. 또 무슨 뜻이 있어? 거짓말하다는 뜻도 있다고 했죠? 네. 어. 거짓말하다 할 때는 과거형이 어떻게 돼요? 네. lied, lied죠. 눕다 할 때는 lie, lay, lain이죠. 거짓말은 규칙적으로 해야 돼. 알았어? 어? 자, 그 다음에 자 이것도 있죠. lay가 동사인 것도 있죠. lay, late, lain, 그쵸? laid, lay, lay, lay. 이건 뭐예요? 이거는 노타예요. 노타. 어, 노타. 눕는 거는 뭘 누워 말 대한대. 어, 자동사예요. 근데 노타는 뭘로 와?
돼지 타동사예요. 그치? 그리 구분하는 거예요. 자, 첫 번째 누웠어요. 두 번째 뭐 해야 돼? 일어나? 누워. 일어서. 누워. 기상 취침. 기상 취침이야. 자, spread your arms and legs. 그쵸? 무슨 뭐 진짜 사나이 중이야? 어. spread는 뻗는 거죠. 네 팔다리를 뻗으세요. 세 번째 뭐예요? 어, 그쵸. 팔다리를 위, 아래 위로, 아, 앞뒤로. 네 번째? 일어나요. 딱 보면은 이제 천사가 돼 있어요. 76번. What can you use when you go to sleep at night to stay warm? 뭐를 사용할 수 있습니까? When you go to 잘 때, 밤에 따뜻하기 위해서. Hot water bottle. 눈볼? 스케이트? 스노우 터널? 스노우 슈즈. 아니죠, 그쵸. 그쵸.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전부 다 했어요. 그쵸. 네. 오늘 한 거는 짧으니까 아직 안 끝났어. 어. 자, 필기 완성해 갖고 오십시오. 녹화는 마칩니다. 네.